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1월 4일 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망자 현황입니다. 1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8명 증가한 1872명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주에 171명 대비 37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2명, 50대 4명, 60대 15명, 70대 44명, 80대 42명, 90대 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96%, 80세 이상은 84%로 대부분의 사망자가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1월 4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47명 증가한 19만 895명입니다.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도내 확진자 수는 9,476명으로 전주 대비 2,500명 감소하였으며 하루 평균 확진자는 1,353명입니다. 도내 확진자는 2주 전약 13,000명을 기록한 뒤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확진자가 2,67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주 3,061명 대비 388명 감소한 수치이나 전체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에서 28%로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대는 40대로 총 1,5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전체 확진자 중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은 1,505명을 기록하여 전주 2,440명 대비 935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확진자 중 비율은 20%에서 16%로 4%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내 60세 이상 확진자는 감소세에 있으며 특히 주간 신규 확진자는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3,021명에서 1,505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하였습니다.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4%를 기록하는 등 신속한 3차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다음 경기도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 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4,186개입니다. 현재 1,841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전주의 3,290병상에서 남양주 한방병원 410병상, 율수기념병원 36병상 등 896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4,186병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용병상은 2,153병상에서 1,841병상으로 312병상 감소했으며 병상 가동률은 65%에서 44%로 21%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중환자 사용병상은 315병상에서 349병상으로 34병상 증가하였으나 가동률은 81%에서 62%로 19%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행정명령과 감염병 전담병원 신규 지정을 통해 1,884병상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중등症 466병상, 준중症 69병상, 중증 79병상 등총 614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흥 더봄요양병원 130병상, 세범병원 72병상 등 219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상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하여 병상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총 11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1월 3일 18시 기준 1,38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은 재택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1월 3일 18시 기준 도내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64개이며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6,999명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재택치료 중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254명이며 98명은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8,021명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1월 4일 0시 기준 경기 도민 가운데
코로나19 기본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총 1,117만 1,764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83.9%에 해당합니다. 1회 이상 접종을 받은 분들은 총 1,157만 8,370명으로 도 인구의 87%입니다. 3차 접종자는 467만 6,366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35.1%입니다. 주간 3차 접종자는 총 77만 2,290명으로 누적 3차 접종률은 29.3%에서 35.1%로 5.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전 도민의 40% 이상이 3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고위험군인 도내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 대상자는 4일 0시 기준 289만 5,011명이며 이 중 84.2%인 243만 6,418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12세에서 17세 접종은 접종 대상자 77만 4,359명 중 1회 이상 접종은 57만 995명이 참여하여 접종률은 73.7%이며 기본 접종 완료자는 39만 2,854명으로 접종률은 50.7%입니다. 올해 만 12세가 되는 2010년생 청소년들의 백신 사전 예약이 4일 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접종은 1월 10일부터 실시되며 생일이 지난 경우에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청소년 백신 대상 그 백신 3차 접종도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한 주간 도내 2034건의 백신 이상 반응 신고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경증 사례이며 중증 사례는 6건, 사망 사례는 총 16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현황입니다. 4일 0시 기준 도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58명입니다. 지난 한 주 사이에 120명이 추가적으로 변이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변이 확정 환자 158명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43명, 확진자 접촉 20명, 미분류 5명으로 90% 이상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12월 5주차 전국 감염 사례 중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4%이며 수도권은 0.3%입니다. 전국 국내 감염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12월 1주차 0.2%, 12월 3주차 1.7%, 12월 5주차 4%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경증 및 중증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그 결과 위중증 환자 역시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재택치료 급증에 대비하여 전담인력 및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하고 병상 추가 확보 및 운영 효율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도민 여러분께서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확진자는 감소하고 3차 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차 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분들께서는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차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31기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